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3부입니다. 3부. 네. 자,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분명 되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까지 봤습니다. 아담은 아마추어 신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에 예, 지배할 수 있는 지배 영역을 주셨고 통치권을 주셨다. 그래서 아담은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줬는데 그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아담. 그리고 다시 임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임기를 받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우리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다시 임기에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표명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마추어 신이기 때문에 아담은 말을 하면은, 그 이름 그대로였다. 되었습니다. 부르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대로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은 작은 엘로힘이다. 우리 메시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의 용어들을 보면은 아담의 경우에는 아마추어 신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함!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작은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 여기 보죠. 아브라함 보면 창세기 17장 5절 보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모든 족속의 아버지다 해서 함자를 붙였습니다. 함 람하고 함하고 다르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 즉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하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 이름을 바꿨죠. 자, 이 이름이 예,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이죠. 엘로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의 힘, 함, 이 뒤에 끝자리가 지금 조금씩 달라집니다. 개개에 따라서. 그래서 함, 힘, 그래서 엘로힘 함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이름의 일부를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의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성화시키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들이죠. 하나님 자신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자신을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자신의 자리를 배치하시고 영적 이방입니다. 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이름의 일부 스몰 엘로힘을 줬다. 작은 엘로힘을 줘서 그리고 사람을 신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의 일부분을 주고 그렇죠? 그의 이름의 일부분을 주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다가 하나님께서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 자신을 자신의 법에도 너희가 신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놨죠. 통치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치권, 땅의 통치권, 하나님의 아들들이 포면되는 거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죠. 왜?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그다음, 아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에게. 그렇죠? 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 통치권을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통치권을 받은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나서,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름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때가 지금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을 받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재림 예수를 만나는 그 때, 바로 그 전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몸의 변화를 입습니다. 마지막.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고 나서 그다음에 뭐예요? 몸의 변화를 받으면 가는 거죠. 예. 아까 뭐예요? 로마서 말씀에서 양자된 풀 완전한 양자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예. 동일한 상황입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얘기했죠. 너희가 뭐 율법에도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0장 30 앞에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많이 있어요, 오늘.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보면 너희 율법에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 말씀 임한 자, 선지자들이죠. 또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임하면 동일하게 신이다 하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바꿨습니다. 그렇죠? 사라도 사례에서 사라로 바꿨죠. 예. 공주로 바꿨습니다. 네, 집에다 똑같은 겁니다. 이름을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는데 뭔가 지금 뭐예요? 예, 뭔가 지금 아들을 지금 낳기 전에 아들을 낳기 전에 그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 변화가 있죠. 즉 이름이 그대로가 있으면은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이삭을 약속으로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이 바뀌어서, 예. 이름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몸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줬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성품을 먼저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름도 바꾸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뭘 바꿔요? 몸까지도 완전히 바꾸실 거다. 아멘. 예. 자, 여기 지금 브레멘 형제님이 그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 브레멘 부인 그분만이 뭐예요? 내가 같이 예, 나의 아내가 될수 있다. 예, 그러죠? 예, 브레멘 부인만이 미세스 브레멘 이렇게 해놨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미세스 지저스는 딱 한. 예, 무리만 있다 해놨습니다. 미세스 지저스. 예, 요 이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이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난 자. 그들은 뭐예요? 공동상속자고 그분의 몸의 일부다 해놨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예, 아내는 남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는 거다. 자, 우리에게 약속된 것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말해나 일이나 여기 골로새서 예,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자, 에베소서 3장 14절 이름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 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해놨습니다.
온 가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가족과 땅에 있는 자신의 모든 가족에게 뭘요? 예수라고 하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죠. 예, 메시지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가족과 땅에 있는 전체 가족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도 뭐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 함을 받듯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신부, 미세스, 지저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죠?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활을 하고, 가르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죠? 묻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에 갈 때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한 백성을 취할 것이다.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한,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한 한 백성을 이방인 가운데서 취할 것이다. 맞습니까? 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예, 취할 것이, 그분의 이름을 취할 겁니다. 예. 자, 이제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한다 해놨습니다. 예, 이것은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게 된다. 우리 메시지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그는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죠. 이기는 그 사람 위에, 신부 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해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예. 내 하나님의 이름이 뭐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누구 위에? 이기는 자 위에. 우리 신부들이죠. 이기는 자 위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시대입니다. 브레인님이 설교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일곱 교회시대 강의 책이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시대 브레인 횡재님이 설교한 거였어요. 네. 내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해놨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upon him, 그자 위에 내가 쓰겠다 해놨죠. 그래서 한글은 그 위에 쓰겠다는데 이것이 그 사람 위에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지저스, 예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다. 예. 그 이름을 쓰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예, 부여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내가 이기는 자 위에 쓰겠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 내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은 뭔가? 도시의 이름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 모든 것이 동일한 이름이다. 그렇죠?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은 누구냐? 그것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신부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예, 신부가 신랑을 예비하듯이,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렇게 해놨죠. 예. 자, 이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다고 해놨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 동일한 이름을 가지게 된다. 해놨습니다. 새 예루살렘. 자, 새로운 교회인데 이것은 이방 교회입니다. 신부죠. 예. 이방 교회가 이방인이 그분의 이름을 가질 텐데, 그것은 곧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있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할 것이다 해놨습니다. 이 백성은 그분의 이름을 가질 한 백성, 그러죠? 새로운 교회,
신부, 그러죠? 예, 그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사도행전 15장 14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처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거죠. 친히 하나님께서. 예. 그다음 사도행 15장 보면 15절 보면은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아모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에서 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보면은 12절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대들이 그렇죠? 예,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예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아모스 9장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 사도행전 15장에서 시몬이 예, 이 말씀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예수 신부라고 하는 미세스 지저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취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취한 것과 같이 그 이름을 취할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 준비하고 예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들은 바로 그 도시의 이름 동일한 거다. 하나님의 이름, 그다음에 도시의 이름, 바로 그 신부. 그들은 뭐예요? 예수와 결혼을 한 신부기 때문에 그들을 미세스 지저스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해놨죠. 미세스 지저스라고 해놨다. 그녀는 내 이름, 즉 신부기 때문에 신부는 남편의 이름을 가지는 거다 해놨습니다. 그다음 모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담, 아브라함 봤죠? 그다음에 모세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 모세도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도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뭐예요? 이름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신부도 이름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었죠. 하나님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만들고 아론은 너의 선지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신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지 동일한 통치권을 주고. 자, 그러면 어디 어느 구절인가 이 말씀을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한 구절. 출애굽기 4장 15절 보면은 우리 메시지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성경 구절이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은 겁니다. 이건. 네. 출애굽기 4장 15절. 너는 그에게 말을 하고, 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곧 그들의 뭐예요? 이름이 되었다. 부르는 것은 뭐예요? 말을 하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자, 예, 모세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 하여 너희가 행할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16절. 출애굽기 4장 16절. 내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뭘 대신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Instead of God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렇죠? 아담은 뭐예요? 아마추어 신. 아브라함은 작은 엘로힘.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네. 17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뭐가 되게 하였다고 그랬습니까? 신이 되게 하셨은즉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뭐 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이 된 이자들아 모세는 자기가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을 할 때. 명령을 받을 때그 명령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모세가 예, 아론에게 얘기하고 세 얘기했죠. 얘기할 때 이집트에 엄청난 재앙들이 닥쳤죠. 10가지 재앙들, 그렇죠? 뭐 피로 변하게 하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전염병, 우방, 흑암, 자연을 다스렸죠. 예,
그 다음에 생명체, 처음 난 것들 죽음까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한 것도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에, 예, 바로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죠? 예. 그다음 예수님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예, 폭풍이 불어닥칠 때 그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ame. 예. 얘기하실 때 그대로 된 거죠. 예, 그대로 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예. 누가복음 있는 말씀입니다. 8장에 있는 24절 보면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매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 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 모세도 하나님 신으로 만드는데 그분은 여러분도 누구도 여러분과 우리 신부들도 백성들에게는 뭐로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신이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한것 같이 왜 메시지에서는 너희도 신부들도 백성들에게는 신이 되게 하셨다 해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 여러분도 신이 되게 하셨다. 네. He made you a God to the people. 이렇게 해놨습니다. 49년 12월 25일 네.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서 한 말씀입니다. 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으로 만들게 하셨냐? 그 여러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신으로 만들었다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쓰여진 편지다. 이거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잊어버리면. 네. 자, 너희 율법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럼 율법에서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율법에.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예, 너희 법에서도 이렇게 놔주도 요한복음 10장 34절 보면은 너희 율법에도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했다 돼 있죠. 자, 구약으로 가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시편 82장 6절에 가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해놨습니다. You are God.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아이들이라, 자녀들이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늘과 아들이며 아들이요 딸들이면은 누구예요? 신이다 말이죠. 내 아버지가 신이니까 우리는 신의 아들들이고 딸들이죠. 맞습니까? 예. 60년도 메시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를 쓰여진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읽은 읽는 바라.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읽는 서신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 분명히 드러난 너희는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편지는 편지인데 편지봉투 속에 싹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편지봉투에서 빠진 바로 분명히 드러난 이렇게 해놨습니다. 분명히 드러난 누구의 서신이다?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그래서 잉크로 쓴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던 건데 어디에 썼습니까? 마음에 쓴 거다. 할렐루야.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 편지인데 편지는 분명히 드러난 편이다. 이게 분명히 드러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쓰여진 편지입니다. 쓰여 있다.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쓰여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된 편지라 이 뜻은 여러분 더할 수도 없고 뭐예요?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게 이게 표명된 기록되어 있는 표명된 말씀이다 해놨습니다. 64년도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어떤 것도 더할 수 없고, 예, 그 안에는 왜? 이미 쓰여져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미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 쓰여져 있다.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뺄 수가 없다. 기록된 편지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경이다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쓰여져 있는 성경이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 우리가 쓰여져 있는 성경이다. 이 성경은 그래서 뭐예요? 말씀은 표명하는 거다. 말씀은 뭐예요? 반영하는 거죠. 말씀은 반영하는 거다. 자, 모든 사람의 말은 거짓이요. 내 말만 진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로마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참 진실하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뜨거우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자, 예수님께서는 책을 쓰시지 않냐 했다 했습니다. 책을 안 썼어요. 왜?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시자 말씀을 살아내셨다 해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말씀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아멘. 설교하는 자가 아니고 읽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외우는 자도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살아서 표명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는 많은 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면은 많은 책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많은 사람들은 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을 읽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람들이 너무나 바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서 성경 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어요. 그럼 누구를 읽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읽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쓰여진 편지, 바로 우리가 기록된 성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표현된 성경이다. 모든 사람이 읽는 성경이다. 자, 여기에 분명히 드러났다고 해놨는데요. 이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편지인데, 분명히 드러난 서신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은 declare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드러났다는 게 declare. 그러니까 편지를 드러내는 거죠.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를. 어떻게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는 영어로도 두 단어고 한국말도 두 단어인데 원래 이게 원으로 그 들어가 보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똑같은 겁니다. 드러난다.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manifestly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이라고 했을 때 그때도 뭐예요? 요 단어를 씁니다. 요 표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지금 단어 뜻이 뭐냐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게 뜻이 뭐냐? manife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표명한다, 나타낸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편지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볼수 있도록 그리고 알게 해준다. 예.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뭐 비슷하죠? 예, 계시하는 거하고 비슷한 지금 단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예. 뭘로? 말로.
말로 알려주고, 말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예. 실질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주고, 전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것. 이게 뭐냐면은, declare라고 하는 단어의 여러 가지 뜻입니다. 근데 이게 declare라고 하는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이것이 다 품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숨겨져 있는 것. 예. 드러나지 아니한 것들. 그것을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나타내 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픈, 열려있고,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분별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놨죠? 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쓰여진 편지고, 예, 그분을 드러내는 거다. 예. 자, 드러낸다고 얘기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무도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누가 드러냅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드러내듯이 동일한 겁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declar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declare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드러낸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뭐예요? 드러내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밝히 드러내는 거다.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동일하게 declare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11장 23절. 작은 신들인 너희는, 너희에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누구냐? 작은 신들이다. 메시지에서는 작은 신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산들을 움직이라고 말하고,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말한 것이, 누가 말한 것이요? 너희가 말한 것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오늘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네. 이게 오늘 키 말씀입니다. 네. 너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너희가 말한 것을 받으리라. 이게 계속 지금 뭐예요? 너희가 말한 것, 너희가 말한 것. 하나님 말한 게 아니고 누가 말한 것? 너희가 말한 것.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가 말한 것. 너희는 누구예요? 누구라 해놨습니까? 작은 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 작은 신들. 네, 작은 신. 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 작은 신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아담과 아브라함과 쭉 얘기했죠. 예수님. 예, 지금 얘기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신부들. 자,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해놨죠.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믿으면은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힐세야 돼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아주 크게 내가 써놓은 겁니다. 네. 자, 이 너희는 누구냐? 작은 신들은 누구냐? 여기 로마서,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면 계속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작은 신들. 네, 작은 신들. 그들을 표명을 기다리고, 여기 지금 표명을 기다린다. 이 표명이 아까 뭐예요? 네. 나타낸다고 했죠. 분명히 나타낸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을 하고, 그게 뒷받침이 되면은 이 산들을 말하고,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manifestation이라고 해놨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 manifestly declare. 아까 얘기한 거하고, 동일한 지금 이 얘기들입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표명이란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이 지금 원어도 보면은 아포칼립스라고 해놨습니다. 들어본 용어죠, 여러분. 일곱 교회 시대 강의 보면은 계시를 예,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표명되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계시되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를 여기는 표명이라고 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썼습니까? 계시라고 쓴 거예요. 근데 원어는 똑같은 단어다. 네. 나타내는 거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뭐라고 하면은 숨겨져 있는 것. 그러죠? 조각가가 그동안 자기가 한그 작품을 한 번도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한 가운데 숨겨놨다가 뭐예요? 짠! 하고 이렇게 대중들에게 uncover, 벗겨내는 거죠. 벗겨낼 때 그때 뭐예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쓴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동안에 뭐예요? 숨겨놨던 것. 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숨겨놨던 것을 뭐예요? 계시로 알려주는 거죠. 그게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 그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신들을 숨겨놨다가 그 뭐예요? 새로운 인종, 그러죠? 새로운 종족, new race. 하나님이자 사람인 그 종족을 숨겨놨다가 이제는 뭐예요? 짠! 하고 착! 나타내 주는 거죠. 계시해 주는 거죠. 표명해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드러내는 거다. 그게 뭐예요? 네, 아포칼립시스다. 리비어도 네. 해놨죠. 계시해 주고, 엔라이튼드, 밝게 드러내 주고, 표명해 주고. 네. 알려지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표명되면은, 예, 그들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신들이죠. 신들은 뭘 한다고요? 말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예. 자, 그러면은, 형제님, 전 이러한 일을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은 그대로 표명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얘기한 대로. 예. 오, 형제님, 저기 제 곡식들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주 예수 이름으로 비를 내려 드리죠. 비를 보내 드리죠. 그러면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멘.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말을 해서 그다음에 자연도 움직이게 하고 이게 뭐예요? 작은 신들이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까? 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 바로 교회를 위치에다가 올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프레임 형제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명을, 보고자 합니다. 예. 자, 프레임 형제님 통해서 보면, 59년 11월 15일, 새로운 사역에 대한,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브레임 형제님이 13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 줍니다. 몇년 기다렸다고요? 13년 동안. 하나님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59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예, 손을 잡으면은 손에 진동이 있고, 그래서 병 고침을 줬어요. 첫 번째 표적을 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을 또 줬습니다. 50년도에. 그렇죠.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하는 두 번째 표적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끌림은 뭐예요? 63년도에 열리죠. 근데 이 59년도에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브레임 형제님에게 새로운 사역을 다시 줍니다. 아직까지 잊지 아니한 그 사역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역이요. 작은 신으로서 하는 사역입니다. 네. 너가, 이 지금 메시지에서 보면, 59년 메시지 보면, 너가 신실하고,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더 하려면은 우리도 신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겸손하면. 아멘. 신실하고 겸손하면은 돈이나 그런 걸 멀리하면 계속해서 복을 줄 것이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 사역이 뭐예요? 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예, 더한 사역으로 나아갈 것이다. 맞습니다. 예. 자, 뱅스 형제하고 예, 형제들하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낚시를 하여 갔는데 미끼가 없어요. 미끼를 잡는 상황에서 이 뱅스 형제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자매한테 가가지고 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데 간증해야 하는데 그 우리가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 가운데서 아, 우리가 저 자매한테 가가지고 우리 친척한테 가가지고 아, 이걸 간증을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 그가 옳은 말을 했다. He said the right thing.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제나 누구하고 대화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을 했느냐? 올바른 말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말을 할 때,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올바른 말을 할 때, 거기에 올바른 반응을 나타낼 때,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작은 동물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죽어 있는 걸 살리는 뭘로 얘기해서 말을 해가지고 살리는 예. 자, 여기 보면 뭔가가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엄청난 기름 부은 가운데서 예. 기름 부은 가운데서 일어나!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Stand up! 성령이 그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말을 한 상황에서 작은 물고기에게 말하라. 예. 네가 말하라 이 말이죠. 예. 다른 물고기에게도 말하라.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30분 동안 죽은 채로 누워 있었던 바로 그 작은 물고기가 예. 브레인제이 작은 물고기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생명을 내가 주노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물고기는 몸을 뒤집어 몸을 세우더니 힘껏 물속을 헤엄쳐 나갔습니다. 자, 물고기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신으로서 사역을 보여준 거죠. 새로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여기 있는 말이죠. 마가복음 12장 23절. 너희가, 작은 신, 너희가 얘기를 하면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산에 사냥을 하러 갑니다. 사냥을 하러.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께 깊이 성별되고 해놨습니다. So consecrated. 아주 깊이 성별되고 항복하면, surrender. 예. 죽게 드리네. 그 surrender입니다. 항복하면, 예. 그러니까 그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예. 깊이 성별되고, 그리고 뭐예요? 완전히 드려지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여서서 목소리를 사용하시고, 인간의 목소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우리가 깊이 성경된 가운데서 하나님께 완전히 surrender, 완전히 항복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셔서 내 목소리를, 여러분의 목소리를 뭐예요? 사용하신다 해놨습니다. 아멘. Use their voice 해놨습니다. 음성을 사용을 했어. 예.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The God in him speak. 이렇게 놨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이 승별되고 항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제 사냥하러 올라갔습니다. 형제들하고 사냥하러 올라가가지고
그 가운데서 승별되고 항복한 상황 가운데 그때에 뭐예요? 예,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음성입니다. 이게 뭐지? 누구지?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구예요? 당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 이게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 뭘 원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 Speak.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라. 말하라. 예. 주님, 제 사역을 바꾸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이게 변화입니까? 예. 제가 집에서 본 환상이 이겁니까? 예. 그때에 정말 깊고 달콤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가 공중에 뜰 정도로 확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세우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세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라죠. 그럼 내가 뭘 원할까? 뭘 얘기할까? 예.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예. 내가 지금 미쳤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하니 미친 상황인가? 예. 이런 상황이에요. 예. 너는 지금 사냥하고 있잖아. 사냥감이 없잖아. 너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거나 해봐. 예. 아, 이것이 제가 사역에서 환상으로부터 오래전에 받았던 더큰 것으로 바꾸시는 징조이시군요. 불의 행제님의 사역이 그동안에 뭐예요? 병 고치고 뭐예요? 영분별하는 그 사역에서 이제 더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는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거군요. 그걸 이제 예, 하나님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 네가 말을 해라. 그럼 말을 하면 그 말이 실무로 실물로 바뀔 것이다. 예, 실물로 바뀐다는 거죠. 이 산에게 말하라. 그래하면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어디요? 23절. 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거 말씀이다. 는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행제님이 예, 저기 한 50야드 정도, 45m 정도 떨어진 저쪽에 지금 뭐예요? 총을 지금 예, 거기에 딱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50야드에다가 예. 아, 저기 거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붉은 다람쥐가 한 마리 딱 내려앉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거기에 다람쥐가 나타났다. 저 나무 위에 다람쥐가 있을지어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을 했죠. 말을 하자 다람쥐가 거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람쥐를 잡고 또 한번 하고 또 한번 해서 세 마리를 잡습니다. 네. 다람쥐야 네, 일어나라. 네, 다람쥐야 있어라. 그렇게 해서 예, 세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다람쥐 사냥을 가가지고 다람쥐 사냥을 가서 거기서 예, 또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람쥐 몇 마리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아, 그동안 114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3마리 했으니까 지금 117마리죠. 그러면은 여기서 세 마리만 더하면은 120마리 딱 짝수가 되겠는데 말이죠. 주님, 세 마리만 더 주시죠. 딱 이게 세 마리만 더. 예. 그 기름 부음은 제가 땅에서 거의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타고 나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라. 말을 하라. 내가 말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내 말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다람쥐 세 마리를 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디다 줄까? 야, 어디에 다람쥐 있게 만들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예,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진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급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상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세 마리 주십시오. 딱 얘기해요. 예, 세 마리. 예. 그 장수까지 얘기합니다. 예,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세 마리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섯 마리를 하나님 주시고 120마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거기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말하라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물고기에게 했고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 지금 예. 했죠. 예.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형제자매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 불행 행제님이 뭐예요?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 양을 창조해서 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레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뭘 줬습니까? 다람쥐를 줬습니다. 그냥 다람쥐 사냥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다 가져가 잡아가 가져가서 뭐예요? 드셨어요, 여러분. 예, 먹었습니다. 그냥 식량이에요. 저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고 그 말을 딱할때 해지 자매님이 예, 아, 그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That's nothing but the truth. 예, 그건 사실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성령께서 그녀가 옳은 말을 했다. 아까 뭐예요? 평생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 내 자매가 가가지고 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증을 해야 된다. 아, 네가 옳은 말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 간증이. 예. 자매가 옳은 말을 했다.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뱅스가 저기에서 말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옳은 말을 한 거죠. 예, 옳은 말을 한 거죠. 예. 엄청난 기름부음이 저를 지나가면서 헤디에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때가 전해라. 헤디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가 말을 해가지고 이 은사로 뭐라고 하랍니까? 존재하게 하라. 그녀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말을 하여 존재하게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Speak it into existence. You speak. 네가 얘기해가지고 네 은사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은사예요. 예, 병고치는 은사, 그다음에 영분별하는 은사, 그다음 뭐예요? 존재하게 하는 은사, 신으로서의 창조의 은사, 예, 창조의 은사로 네가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창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시는데, 불행 행제님 그럼 자매님. 자, 이것은, 이 일은 인간을 상대로 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동안에 뭐예요? 동물을 통해서 했잖아요. 물고기 했고, 다람쥐 했고, 여섯 번 했죠? 일곱 번 했습니다. 동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헤드 자매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헤드 자매에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그럼 그대로 될 겁니다. 예. 그렇죠. 돈을 원해도 되고, 우리 그 자매가 지금 아픈데 병을 고치는 그걸 원해도 됩니다. 근데, 예. 새로운 은사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해놨습니다. 첫 기름 부음이다. 새로운 은사의 첫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불행 행진님, 필 행진님, 제 가장 큰 소원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두 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지금 전화 안 해놨는데, 하나님은 헤디 자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자, 이렇게 딱 얘기했죠. 네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예. 당신의 소원을 드립니다 했으니까 그러자 두 아들이 막그 옆에서 킥킥거리고 웃고 있는 애들이에요. 예, 그런 아들들이 걔네들을 그들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을 뚫었고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뱅스는 절실 속으로 떨어졌고 놀래가지고 확 그냥 밑으로 그냥 예, 헤디는 두 블랙들이 지금 코까지 들릴 정도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 정도로요. 두 소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리며 바로 그때 자신이 원하던 것을 뭐라고요? 얻었습니다. 인간에게 말이 사용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소원도 자녀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말하는 대로 그대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동물들에게 지금 했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했죠. 그 다음 뭐예요? 이거는 64년도에 있는 일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자, 산에 지금 브레멘이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서 바람이 불고, 예, 눈이 날리고 지금. 그러죠? 예, 5cm 정도 쌓일 정도로. 예, 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64년, 뭐예요? 1월 21일 지금 설교입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거대한 바다 위에, 거대한 바다에 바람을 가라앉히신 분이다. 나는 창조주다. 바람을 가라앉히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요. 나는 너의 면전에서 다람쥐를 창조했다. 다람쥐를 창조했죠? 그러니까, 네. 내가 그런 일을 했다. 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폭풍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죠. 내 발로 일어서라. 이러면서 두 발로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폭풍에게 말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불행한 점이 얘기합니다. 폭풍아, 내 자리로 가서 멈춰라. 태양아, 너는 빛을 발하라. 정상적으로 4일 동안 얘기해 놨죠. 4일 동안. 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눈깨비와 우박이, 나를 날려버릴 것 같은 그 진눈깨비와 우박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태양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주셨죠. 작은 신으로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불행의 행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에게 이르기를 바다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아멘.